청담 동네 미용실 오픈하겠습니다. 저는 선정올리 요르바 하나 슈퍼민규입니다. 원잘러였지. 뺏겼어. 자, 오늘은 그래서 이 습도도 올라가고 불쾌지수도 올라가면 이 평소에는 넘어갈 것도 이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. 맞아. 그래서 사실 우리 같은 이 프리랜서나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큰 짜증 요인이 있습니다. 맞아요. 뭐예요? 일단 뭐니뭐니 해도 제일 짜증나는 건 예약 캔슬, 노쇼 이런 거 아니에요? 노쇼. 그렇죠? 아, 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노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우리가 이거 다 공감할 것 같아요. 맞아, 우리 미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진짜. 그래서 일단 노쇼가 뭐냐면 뭐 예약을 해놓고 그냥 아무 통보 없이 이제 안 오시는 게 이제 노쇼인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받은 피해는 뭐예요? 노쇼를 했을 때. 왜냐면 일단 그 시간에 예약을 원하시는 분은 아예 못 오니까 그렇죠. 그 시간에 나도 시간이 뜨고 그 예약을 원하셨던 분도 못 하게 되고 이런 거에서 그런 피해가 좀 크죠. 시간에 대한 공백이 생기면서 다른 분들 예약을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 시간이 멈춰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쉽게 얘기해서 저희는 이제 시간이 돈이니까 그렇죠. 노쇼는 물론 당연히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우리가 일이지만 최대한 없으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야 된다. 노쇼까지 이제 우리가 리스크지만 그 우리가 안아야 되는 리스크다. 왜냐면 없앨 수는 우리가 이게 내가 없애고 싶다고 노쇼를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잖아. 아시겠지만 기존 고객분들은 사실 노쇼가 거의 없어. 근데 이제 신규 고객이 노쇼가 많더라고. 무조건 이 첫 타임에 신규 고객이다 그러면 노쇼 확률이 50% 이상이 올라가더라고. 오, 진짜요? 특히나 이제 인터넷을 보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다가 이제 순간 감정이 훅해서 예약해야겠다. 맞아. 그래서 인터넷으로 또 쉽게 예약을 하잖아요. 네이버 맞아. 예약제가 있잖아요. 그 예약을 해놓고 이제 까먹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쉽게 그렇게 예약을 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많이 없죠. 맞아. 단발 자를까? 했는데 갑자기 자르게 될 수도 있잖아. 근데 이제 예약을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목소리라도 들으면 거기에 대한 조금 책임감이 생기는데 그냥 클릭 몇 번에 예약이 돼버리니까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사실 노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고객님들께 하루 전날 항상 좀 문자를 보내거나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예약을 변경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. 특히 저희 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에만 연락을 주셔도 사실 뭐 다른 분들이 예약할 때 당일 예약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. 항상 하루 전에 해피콜을 해서 변동 시에는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하고 있죠. 저도 항상 전날에 고객님들한테 변경이나 예약 변경 시 꼭 연락을 달라고 하고 시간과 정확하게 성함이랑 딱 알려드려요. 여기서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아니 얼마 전에 예약하신 고객분이 미리 연락 주시나요? 그러더라고요. 아니,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. 전날 좀 줘요. 우리는 그냥 하세요, 하세요. 시간 맞춰 오세요. 우리는 이렇게 먹고 가시는 그런 게 아니라 오시면은 2시간을 머무시는 고객님도 계시고 3시간 어떨 땐 4시간도 계시는 분이 계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속들이 좀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서로 고객님은 시간을 좀 존중해 주시고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한 약속을 잘 지키실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거는 좀 더 좋은 서비스인 것 같긴 해요. 맞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악의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입히려고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되지. 그러면 블랙리스트 올리든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뭐 살다 보면 깜박할 수도 있고. 맞아. 그럼요. 뭐 그렇잖아요. 그럼요. 그런 거는 저는 이제 뭐 진짜로 기분이 진짜 하나도 안 나빠요. 그쵸. 진짜 아예 뭐 그냥 저는 손님 늦게 와도 전화도 안 하고 급박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또 안 뭐 이유가 있겠지. 불안해. 가끔 오다가 교통사고 나시는 분도 있고 맞아 맞아 접촉사고 때문에 보험회사 부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요. 어쨌든 이제 노쇼가 돼도 저는 이렇게 크게 이제 이 마음의 동요가 안 일어나는데 최근에 한 두 달 전인가? 진짜 오랜만에 살짝 킹이 받더라고. 왜, 왜? 아니 샵으로도 전화가 와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물어보시는 거야. 그러고 한 두 번 바꿨어. 예약을 두 번 바꾸고 나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 카톡 링크가 있거든요. 그 저한테 연결이 되는 링크가 있어요. 그걸로 예약을 많이 주시는데 그걸로도 계속 이제 막 한 이만큼 돼 카톡 온 게. 그러니까 뭐 계속 물어보시는 거야. 뭐 이것저것 뭐 상관, 지하철은 뭐 몇 번에 내려도 되면 머리가 상했는데 어떡하나요? 부터 해서 뭐 가격 상담 다 해드렸어요.
굉장히 길게. 그게 노쇼야. 알지? 근데 의외로 저희가 이렇게 노쇼 노쇼 하지만 저희 직업도 노쇼를 진짜 많이 해요.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쉬는 날에 이제 막 병원을 예약을 해놔. 스킨케어랑 뭐 네일케어 싹 쉬는 날에 스케줄 맞춰. 여자는 더 바쁘잖아요. 그렇죠. 쉬는 날에. 근데 우리 직업이 갑자기 전날 드라마 스케줄이 몇 시에 되면서 7시에 뭐 연예인이 분이 오기로 했다. 8시로 또 바뀌어. 그럼 나의 병원 스케줄이 다 꼬이는 거. 근데 이게 저희 직업상 어쩔 수 없는 노쇼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. 근데 나는 이거를 예약을 캔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인간과 인간과 예의라고 생각해요. 말하는 방법.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다. 아니면 코로나가 지금 너무 심하잖아요. 코로나 너무 심해서 불안해서 못 가겠다. 아니면 우리 애기가 지금 초등학교 확진자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. 그러면 솔직히 너무나 충분해. 다 이해해요. 우리도 사람인지. 저 같은 경우는 노쇼를 해본 적이 없어요. 단 한 번도. 단 한 번도. 어디 예약을 안 하는 거 아니야? 그냥 쉬는 날에 그냥 집에서 맞아. 유튜브. 예약 자체는 안 해요. 안 하죠. 예약을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바로 많이 갈 수 있는 거.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노쇼를 너무 방어를 하다 보면 이 고객이 오는 거에 대해서 예약을 받는 거에 대해서 잘못하면 수동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. 그렇죠. 노쇼를 약간 제가 줄였던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원래 항상 인포에서 예약을 받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느 순간부터 인포에서 받은 걸 저한테 다 넘겨주세요라고 말을 해요. 그래서 인포에서 그 쪽지 오면 무조건 저한테 쉬는 날이든 뭐 일 끝나고든 다 상관없으니까 사진 찍어서 저한테 바로 보내달라 그래요.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만 예약을 할 수 있는 거, 내 고객님들은. 그러니까 이러면서 노쇼가 줄었어요. 왜냐면 모든 게 나를 통해서 우리 스태프도 아니야. 저는 모든 예약을 제가 관리하거든요. 그래서 내가 다 전달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이제 오래된 고객님들은 서로의 친분 때문에 좋은 거고 신규 고객님들은 내가 다이렉트로 받으니까 미안해서 캔슬을 잘 못해요. 그러니까 그게 조금 방법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랑 정반대예요. 아 진짜? 정반대예요. 어.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카운터에서 얘기를 해요. 저한테 선생님 그 5시에 예를 들어서 예약이 있는데 5시밖에 시간이 안 되신다는데 어떻게 할까요? 나한테 대물어. 그러면 대묻는 동안에 이거는 이제 전화기는 잠깐 삐 시간이 있잖아. 와서 나한테 대묻고 뭐 하잖아. 인포메이션의 의미가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샵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예약을 받고 5시에 뭐 예를 들어서 3명이 있어도 가능할 그럴 스케줄이 있고 1명이 있어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잖아. 저는 그거는 이제 샵으로 오는 전화는 무조건 샵으로. 자 그리고 이제 노쇼의 반대. 노쇼의 반대는 뭘까? 이제 뭐지? 노쇼는 이제 노쇼는 고객이 뭐예요? 우리가 고객한테 오버부킹. 아 고객은 11시에 예약을 했는데 한 10분까지는 괜찮은데 막 20분 기다리면은 본인도 일정이 맞아, 뒤에 있는데 앞에서 아, 작업이 조금 늘어질 수도 있죠, 있고 또 고객이 맞아. 또 조금 늦을 수도 있고 근데 10분씩만 늦으셔도 이제 뒤쪽에 오후 예약은 진짜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. 사과를 이제 하죠. 저는 바로. 쿨하게 합니다. 사과는 빨리빨리 하는 게 좋아요. 어디서든.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고객님들 오시면 토요일 고객님을 미리 물어봐요. 언니 몇 시에 나가시면 되세요? 라고 꼭 물어봐요. 저도요. 맞아요. 진짜. 시간. 나랑 반대나 봐. 내가 이상한 것 같아. 아니. 나는 시간을 잘 안 물어봐. 왜냐면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몇 시까지 나가야 되냐고 절대 안 물어봐. 만약에 물어봐서 2시까지 나가야 돼요 하잖아. 그럼 내가 벌써 이거를 라인을 만들어버린 거잖아. 2시까지 끝내야 되잖아. 그게 조금 압박이 오더라고. 나는 그래요. 그럼 죄송한데 2시 반으로 약속 미뤄주시면 안 돼요? 왜냐면 미리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친구들한테 나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말을 할 텐데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.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선생님 저 3시까지 나가야 되는데요? 지금 2시 50분인데. 근데 손님이 너무 빨리 끝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? 어떻게 손님이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끝나? 그럴 수도 있잖아요. 손님이 빨리 끝나? 그러면 손님 뭐 먼저 가시면 되잖아요. 네,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짚어보는 이유는 지금 이제 너무 긴 시간, 오래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럴 때 노쇼나 이런 게 생기면 사실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같이 이런 거를 공감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쇼는 분명히 우리에게 리스크고 이제 없어져야 되지만 그렇죠. 너무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는 말자. 노쇼가 돼서 방문을 못하는 고객까지 우리가 사실 계산을 하고 뭐 일을 해야 되고
그렇게 돼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고 그 시간에 내가 고객을 못 받아서 돈을 더 못 벌게 될지언정 그게 내가 벌 수 있는 돈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뭐 다 직업군이 다르지만 우리는 물건을 샀다가 다시 바꿀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것은 충분히 서로 존중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도 되게 깊은 생각을 했거든요. 앞으로 이제 예약은 아마 점점 더 이제 더 체계화되고 네네네. 타이트해질 거예요. 예약을 굉장히 자주 하시는 분이에요. 체계적으로 임하시죠. 예약을 받기도 잘 받고 하기도 잘해요. 해결도 잘하시고. 취미 예약하기. 예약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. 저희들 사이에서도 예약을 되게 잘해요. 항상 보면 어디 예약을 하시더라고요. 저는 약간 예약하고 가는 거 좋아해서 지금도 8월 11일 수요일 예약 레스토랑 이미 쉬는 날에 다 잡아놨어요. 좋아요. 요새 맛집은 예약을 미리 해야 되더라고요. 맞아요. 나중에 그 한번 가자니까. 예약해주세요.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? 네. 여기까지 할까요? 성남 동네 미용실 클로징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! 좋아요!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.